마라탕 10단계 제일 맵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라탕 10단계 포장해 왔습니다. 최대한 맵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요. 바로 뜯어 볼게요. 아, 냄새가 진짜 심상치 않다. 냄새 한번 맡아봐봐요. 이게 엄청 간이 센 것 같아요, 보니까. 맛있겠는데요? 상맞는데요? 이게 셀프로 담는 거여가지고 제가 중국 당면을 조금 많이 가져오긴 했어요. 역시 이거 10단계라 그런지 맛있네요. 먹어본 마라탕 중에서 제일 세긴 해요, 먹어보니까. 캡사이신, 베트남 고춧가루, 고스트 페퍼, 페페로치노, 맛있어요.
제가 셀프 마라탕 가서 많이 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너무 분모자랑 중국당면밖에 분모자만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담긴 했는데 잘몇번 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마라탕 10단계를 먹었는데요. 5단계랑 사실 별로 차이 없을 줄 알았는데, 10단계에다가 조금 매운 가루 추가해서 먹으니까 입이 조금 먹는 도중에 조금 얼얼하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